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 강화군을 거쳐간 역사적 인물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 정작 지역을 대표할 만한 역사적 인물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99년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역사 문화인물 책자입니다. 조선 선조 26년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권율 장군이 강화 연동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은 도레미 마을로 불리는 옛 연동. 마을 안내지도에 권율 장군의 생가터가 표기돼 있지만 정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니 진료소를 찾으셔서 거기서 물어보시는 게 빠르다고. 진료소나 마을에 가. 쭉쭉 계속 올라가면 네. 그 저 성류의 집들 말고 네. 바로 올라가기 전에 목재집이 하나 있을 거야. 네. 고기가 터예요. 수소문 끝에 해당 장소를 찾았지만 생가는 남아있지 않고 다른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권율 장군 예전에 생가가 있던 곳이에요? 네. 그냥 땅 많이 있고 집은 없었어요. 조선의 양명학을 꽃피운 정재문 선생. 그와 함께 강화 양명학의 주축으로 꼽히는 이건창 선생의 생가입니다. 건물 안에는 빗자루 서너 개가 널려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제공된 역사 자료는 입구에 새겨진 안내판이 전부.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역사 인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데 반해 강화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곡 정재 선생이 41세부터 60세까지 산 인연으로 양명학의 본사는 지금이다 라고 적성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재도 선생의 묘소가 있는 강화는 주도권을 시흥시에 뺏기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 지역을 거쳐간 역사적 인물만 수십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수에 비해 정작 내세울 만한 인물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